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네, 이번 시간에 배울 표현은요. Sorry, the emergency exit seat isn't available 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게 되는 표현은 아니고요. 듣게 되는 표현일 텐데 항공사에서 티켓을 보여주고 탑승을 할 때 자리를 배석받게 되죠. 그때 우리가 emergency exit seat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가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왜요? 더 일찍 오신 손님들이 다 차지해 버리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자,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Sorry 라고 말한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요, isn't available 입니다. isn't available. 자, 이 표현은요 우리가 여행 내내 듣게 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요청을 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말하게 됩니다. Sorry, 띠리리 라고 말하고 isn't available 이라고 말하게 되죠. isn't는요, is not의 준말이니까 있지 않아요 라는 뜻이고요, available은 준비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isn't available 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is availabl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사과 파이를 주문했어요. 근데 사과 파이가 주문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sorry, apple pie isn't available 이렇게 말하겠죠.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트윈 베드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트윈 베드룸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sorry, the twin bedroom isn't availabl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표현은 the emergency exit seat이죠. 이 중에서 결론이 되는 표현은 seat입니다. 좌석이란 뜻이죠. 우리가 처음 seat라는 단어를 접하면 앉다, sit과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앉는 것은 sit, 좌석은 seat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차량에 들어있는 의자도 우리가 seat라고 하죠. 그래서 seat belt, 안전벨트라고도 이야기하고요. Emergency exit seat은요, emergency가 응급이고요, exit은 출구고요. 그래서 emergency exit가 원래 한 단어처럼 움직이는,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비상구란 뜻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seat를 붙였으니까 비상구석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합쳐보면 the emergency exit seat. 자, 이렇게 됩니다. 비상구석 isn't available.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었네요.